로켓 배송으로 받았습니다. 로켓 배송이 엄청 빨리 와서 좋아요. 그러니까 로켓이겠지만. 이거는 이번에 그 묘의 원장님이 새로 또 만드신 글리터인데 리얼 시리즈 3번이라고 합니다. 리얼 프린세스 글리터고 10g 들어있대요. 오, 열자마자 굉장히 영롱. 이 케이스는 전에 나왔던 것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케이스인 것 같고요. 글리터가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은 취향에 맞게 세 잔을 사왔습니다. 얼음이 녹지 않게 냉장고에 넣어놔야겠어요. 냉장고에 자리가 없어서 다시 가져왔어요. 커튼 뒤에다가 숨겨놓고. 요즘 많이 나가고 있는 8mm 쿠션컷 골든 섀도우. 이거는 다른 거랑 낑겨서 쓰기 좋아요. 하나만 단독으로 써도 되기는 하는데. 그리고 14mm. 이게 13mm고 이게 8mm거든요. 차이 엄청 많이 나죠? 이그나이트 라이트 로즈라는 컬러입니다. 이건 평스톤이 또 떨어져서 사봤는데 겨울 되니까 눈꽃 표현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평스톤을 조금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이거 크리스탈로 사고, AB도 사고, 이거는 스와로브스키 진주입니다. 스와로브스키 진주가 조금 더 화이트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세리오 탑인데요. 제가 원래 세리오 탑을 쓰다가 아이즈미 탑으로 넘어갔었잖아요.
근데 아이즈미 탑이 질이랑 너무너무 좋았는데 프로모션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프로모션가가 이제 종료가 되면서 또 구매를 해야겠다는 이유 같은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 그래서 구매를 10개 했어요. 이거는 저희 마무리 때 사용하고 있는 큐티클 오일로 쓰고 있는 마요 오일인데 진짜 향이 좋거든요. 저희 손님들이 저한테 이거 샵에서 안 파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저희 쓰려고 사고 혹시라도 물어보시는 분들 있으면 하나 정도는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맨발로 신으려고. 신발도 보여주세요. 허리랑 근데 아 이게 제가 완전 화이트인 줄 알고 샀거든요. 근데 제가 선택을 잘못했나 봐요. 그 여기다 놓으려고 샀는데 이 색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쓰도록 할게요. 어쩔 수 없죠. 제가 샀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이 아트 만드실 때 쓴다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사봤고요. 예전에 저희 샵에서 많이 나갔던 곰돌이. 이거는 지팡이, 트리, 눈꽃, 진저브레드. 까지가 아니라 트리 또 있어요. 요렇게까지 이달의 아트템들입니다. 자, 요거는 펄스젤에서 이번에 나온 신상인데요. 디스코라는 글리터랑 그리고 딥 컬러 6종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이름 귀여워요. 디비디비 딥. 요즘 수강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원장님들이 펄스 젤 전 컬러 메인으로 많이 까시더라고요. 뭔가 디피 효과도 있는데 컬러도 예쁘니까 하시는 거겠죠? 저도 된다면, 가능하다면 지금 메인 젤을 바꾸고 싶은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트판 아시죠? 제가 펄스 젤 차트판 큰 거 싫어했던 거. 최근 들어 레드소스 이후로 이렇게 작게 나와서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도 작게 나왔고요. 뭔가 우주선을 표현한 듯한 그런 느낌? 어? 배터리 까맣게 나왔네? 오호. 딥하다는 걸 표현을 하려고 했는지 바틀이 굉장히 딥한 컬러감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똑같이 다 까만색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영상에 보니까 차이점이 드러나네요. 살짝씩 다른 색깔이에요. 보이시나요? 네이비, 약간 초록? 약간 이거는 갈색 계열? 먹색 계열? 이런 느낌? 맞아요. 뭔가 원래 기존에 쓰던 원래 기존에는 요런 느낌. 이건 이제 마블앵그라고요. 옆에 있는 요거가 이제 레드소스인데 저런 느낌으로 나왔다면은 이번 컬러들은 진짜 딥하게 나온 것 같아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 그쵸? 차트판인가봐요. 디스코니까 이제 별 모양 차트판이 들어있고, 이렇게 귀여운 명함같이 생긴 차트판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작냐면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아요. 거의 그냥 명함 사이즈인데 뒤에 거치대도 있어서 채울 수 있다는 점. 궁금한데? 저 펄스에서 나온 펄은 그 새콤달콤 팩 그거 이후로는 처음 보는데 되게 예쁘죠? 지금 카메라에 제가 실물로 보는 그대로가 담겼거든요. 약간 초록빛, 푸른빛도 나면서 핑크빛까지 나서 여기가 핑크 색깔인가봐요. 노란색? 노란색 바틀 쉽지 않은데? 아하! 아까 거랑 비슷한데 조금 더 노란빛을 띠는 글리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푸른색은 딱 봐도 아까보다 훨씬 더 푸르죠? 이런 느낌인데? 요즘 이런 느낌의 글리터가 조금 유행인가봐요. 약간 엘사 느낌? 여기저기서 조금 자주 보이는데 바틀은 이렇게 살짝씩 펄 광이 돕니다. 택배도 캔디스톤인데요. 캔디스톤이 요즘 니트 만들기에 재미에 빠져버린 게 아닐까. 곰돌이 너무 귀여워요. 곰돌이는 개인적으로 베이지와 그레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느낌? 이거는 장애. 뭔가 봄 시즌까지 쑥쭉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골드였고 이거는 실버랑 화이트 자켓. 고급스러운데? 그리고 이건 아마 캔디스톤 돈에 인증해야지 보일 거예요. 이렇게 명품 로고 스티커들은 사업자 인증을 해야지 보이는 데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 디올 스타일 많이들 하시니까 화이트, 골드, 블랙 이렇게 세 개. 요거는 조금 유용하겠는데? 저희 샵은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번엔 루이비통 스타일인데 보통 화이트 골드 블랙 나왔었는데 이건 브라운이네요?
뽁뽁이가 너무 많아서 살짝 지칩니다. 이렇게까지 안 써도 될 것 같아. 지젠이 베이스입니다. 손 아파. 아, 오늘은 마감됐어요. 네. 네. 다 깨졌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욕조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얘가 거품 같은 느낌? 아닌가?